이에바스는 전상욱 선수의 진영은 이쪽입니다. 네. 오렌지색이에요. 아, 정말 중계하는 입장에서도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예, 그런 긴장감이 넘치고요. 네. 예, 선수들이 이런 팬들의 성원에 힘을 받는 거거든요. 아, 그럼요. 시간째 아, 네. 답답한 타임머신에서 지금 뭐 진땀 빼고 싸우고 있어요. 아, 일단은 지금 아카디아2에서의 경기인데요. 아, 지금 현재 이런 두 선수의 위치라면은 무난하게 출발한 이후에 테헤란이 타이밍 잡고 진출했을 경우에는 러쉬 거리가 가장 짧은 경우입니다. 예, 네, 그걸 좀 오윤 선수도 감안해야 되고 전상욱 선수도 앞선 경기에서도 진출 타이밍을 놓쳐서 상대에게 시간을 준 거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될 겁니다. 네,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전상욱이었는데 오늘은 일단 지공 중심으로 가서 기다리는 태세를 많이 보여줬고 그런 모습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전상욱은 네, 프로토스가 캐리어로 넘어갈 때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 그 캐리어 모이기 전에 상대의 진출인데 그 시간을 주면 안 되죠, 테라는. 예, 네, 예, 네, 사신의 졸개들의 모습입니다. 네. 농담이고요. 자, 오영준 선수 응원하는 분들이었고, 뒤에는 항상 스타리그 1번 시드 전상욱, 그런 응원도가 뒤에 보였죠. 예, 네, 어쨌건 정말, 야, 저런 도구까지 예, 동원해가지고 정말 엄청나 진짜 고수팬들이네요. 네. 예. 아, 그리고 정찰 상대편의 위치를 네. 곧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위치 확인을 하면서 오영준 선수가 머릿속이 좀 복잡할 거예요. 아, 가장 가까운 거리네. 이렇게 된다면은 그냥 무난한 앞마당 이후에 트리플 가고 캐리어 준비 이러면 이게 타이밍 러시 밀리거든요. 네. 그런 형태를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원팩 더블을 과감히 한번 그 돌파해 보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전상욱은 전상욱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필드는 무엇일지 전상욱 선수 팬들 모습이에요. 아니면은 뭐 전상욱 선수가 과감히 투팩을 선택할 가능성도 높죠. 있고, 지금 예. 지금 예 머린 예, 생산 들어갔군요. 예. 네. 지금 그 예 그러나 또 이 그냥 그 원팩 더블을 한다고 했을 때 과감하게 한번 돌파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기엔 1경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어떤 다수의 드래곤이나 네. 사업 드래곤으로 원팩 더블 돌파하는 플레이에 대한 어떤 대비를 전성수가 정말 잘해가지고 나왔거든요. 네, 투팩이 아니에요. 네, 지금은 만약 투팩이었다면 저렇게 그 게스 채취하는 일꾼의 조절을 예, 안 했을 텐데. 네, 지금은 거의 원팩 더블 커맨드라고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투팩을 들어간다 손 치더라도 최소한 그 프로브를 예, 없애거나 뭐라는 이후에 뭔가 예, 선택을 해야겠죠. 자, 프로브 일단 성공적으로 상대편 지정을 정찰하고 빠졌습니다. 오영정. 네. 예, 예. 일단은 뭐... 그 첫 프로브 정찰이 오윤조 선수가 생각했을 때는 아, 원팩 더블 커맨드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오윤조 선수의 플레이에 이제 주목을 해야겠죠. 자, 전상욱의 경찰 방향. 자, 위쪽으로 갑니까? 자, 서로 정찰.
자, 빨리 됩니다. 초반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아, 네, 드라곤이 지키고 있네요. 뭐죠? 예, 또 세로 방향이고 그러면은 그냥 예, 좀 수비 위주의 원팩 더블보다는 지금 또 예, 러시 거리도 짧고 예, 아까 그 타우크로스에서 했듯이 어떤 그 예, FD 병력의 전진을 통해서 압박을 해주면서 더블 들어가는 것도 지금은 아주 예, 좋습니다. 예. 일감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원준 선수가 원팩 더블 커맨드를 예측을 했기 때문에 역시나 로보티스 포실리티가 빠르거든요. 뭐 1차전처럼 어떤 다크 템플러를 빨리 드랍하거나 뭐 리버 드랍이나 생각을 해줘야죠. 게이트웨이를 두 개 늘렸네요. 자, 그러는 가운데 바이오닉 병력이 움직임 활발합니다. 탱크 단어 나바트 전상은 이거는 드래곤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하면서 쓰리 지금 저 로보티스 퍼실리티는요 리버나 다크가 아니라 이거는 돌파하겠다는 예. 거예요. 자, 병력 뽑겠다는 거죠. 이거는 드래곤과 그리고 질러 태워서 이거 뚫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형태로 플레이를 하고 있을 때 FD 병력이 오면은 오영종 선수 언젠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땡큐라고. 네. 예, 이렇게 플레이해 줄 때 FD 오면 정말 토스가 좋은 거거든요. 너무 많은데요. 자, 그럼 일단 이 수비가 중요합니다. 네. 입구 정찰을 허용은 안 했기 때문에 전상 선수가 생각했을 때는 빠른 게 뭔가를 준비하겠구나 이런 예측을 할 수도 있거든요. 바로 또 전상 오기가 입구 열리면 안 돼요. 입구 열리면 전상 선수 망합니다. 전상 예측이 드래곤도 나왔죠. 네, 계단 올라가다가 드래곤들이 버벅거려 갖고 하나 당하고 이런 경우도 참 많은데 스무스하게 정말 잘 도망갔고요. 이거 막았거든요. 탱크 자 그러면 더 나가는 거는 탱크 내려오라는 거죠. 지금 내려오라는 이용을 하는데 또 드래곤들 또 안 가요. 드래곤처럼 다 빠졌어. 동지 4개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요 나와요. 네, 지금 분위기는 드래곤의 체력이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잘 막아냈기 때문에 만약에 전상우 선수의 앞마당이 야, 이거는 탱크 빼야 됩니다. 전상우 선수의 앞마당이 완성될 때쯤에 이거 위험하거든요. 어쩌고 나왔어요. 어쩌고 나왔어요. 탱크 도망가야죠. 지금 이제. 빌드 운영이 오현정 선수가 좀 더 좋은 빌드 운영이에요. 현재는 뒤에도 새로운 드래곤 나왔고 정말 예전에 FD 뭐 한창 나오고 또 나오기 전 뭐 이럴 때 불독 프로토스라는 거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상대편은 3게이트에요. 상대 3게이트에 지금 병력 짜내기거든요. 예, 안심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벌처가 뒤로 돌아가서 뭔가 피해를 준다면 좋겠죠. 예, 그러나 지금 전상 선수 입구 쪽 전상 선수 앞마당도 지금 별거 없지 않나요? 네, 지금? 근데 병력이 워낙 많아요. 탱크 둘이 다 합니까? 예, 드래곤들도 아까 많이 맞았던 드래곤이 그리고 벌집까지 다미까지 뒤어지고 있고요. 시즈 모드가 돼야 되는데 시즈 모드가 듣고 있네요. 지금 마인 업그레이드에 좋더라고요. 탱크 이거 이러면 큰일 납니다. 시즈 모드가 지금 늦었어요. 이거 탱크 전사 탱크 전사 탱크 전사 야 이거 이거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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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전사 그대로 전사의 경기 포기하는 바 야 오영조 선수 자 대박입니다. 상대전 소리 이거 분위기입니다. 두 게이트웨이면 혹시 모릅니다. 탱크 마지막 지금 탱크거든요. 야 드래곤 치고 왔고 드래곤도 지금 계속 오고 있어요. 뒤쪽에 병도 계속 옵니다. 이거 계속 와요. 경기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마인에 맞아준 거 신경 맞추는 거죠 지금. 네 에스크 일어나고 잠복수 수비에 동원되고 있어요. 네 가을의 전설이 아슬아슬하게 이어집니다. 네 한다 필요 없습니다. 앞마당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업적을 대동한 이 드라곤 총 6개가 나왔는데 FD 상대로 과감한 스리게이트 불독 프로토스의 마지막 탱크 FD밖에 없어요. 원팩이 생겨 탱크 찍지도 못했어요. 원팩터리 이제 하나 병력 나오면 다 돌아갔을까요? 멀티 안 하지 않습니까? 원팩터리 돌아가지가 않아요. 경기 빛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엑스보다 드라곤이 다 맞아요. 지금이에요. 진짜 이거 뭔가가 진짜 게임을 하는 상황으로 듣기 무시없어요. 3게이트 병력 쟁취 오영정이에요. 거기서 오영정 정말 그 마지막 바람 들면 그 찰나의 공간에 3게이트의 배짱이에요. 심장이 떨리는 3게이트. 야 그 3게이트가 이런 식으로 통하다니 3게이트라면서 전상 선수의 FD 병력이 내 앞마당 진군할 때까지 드래곤 매복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죠. 오늘 준결승전은 정말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정말 재밌는 경기들이었습니다. 상대편의 더블을 놓친 제가 바로 게이트 3개 오래 안 가겠다는 거예요. 딱 말해냈자 이게 오영정만의 이게 뜨기가 팬드레임이고 시절이 가을이에요. 오영정 멋진 경기를 만들어내면서 다
나는 아마 김태용도 실패했고 안경도 실패했고 여러 명이 실패했고 다 떨어져나간 지금 프로토스만 난다면 힘을 받는 던지들을 줄줄이 탈락시키면서 마지막에 전자호까지 탈락시키면서 결승에 오르는 오영정. 아 전자호 늘 끝끝내요. 결국 오영정이 지혜주행 마지막 티켓을 감아주고 지혜주 팬 여러분 전장훈 만나 네. 오영정 만나러 오십시오. 네, 이응열 지금 주범을 불끈 쥐었습니다.